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첫 번째 나눠봤었어요. 두 번째는 그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봤었죠. 오늘 세 번째로 제사들에 대한 규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들의 규례에 나타난 성도의 삶과 관련된 가르침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들이 어떤 관계가 됐느냐를 말한다면 이 제사들이 또한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제사라면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일에 이 모든 것이 어떤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위기 6장에 나타나고 있어서 레위기 6장부터 7장에 기록된 이 제사들의 규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번제의 규례에 숨겨져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소제의 규례에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들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번제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반드시 번제물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번제물이 아침까지 제단 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침까지 유효하도록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유효하도록 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침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날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속을 얻어진 그 상태에서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도 아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번제물이 아침까지 두어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로 드려진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번제물이 항상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새 날을 사는 자가 되었지만 실제로 새 날을 사는 건 아니죠. 완전히 우리가 새 날에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완전한 새날을 사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새날을 주시는 그날까지 늘 예수님이 나의 삶에 번제물로서 있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에 두는 이유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는 향기로운 아로마로 올려드린 제물이죠. 하나님의 그 번제물로 드려진 향기가 내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번제물로 드려진 향기가 계속 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자가 되어지고 죽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는 자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냄새가 나려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단의 불이 꺼지면 번제물이 타다가 말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다. 그러면 내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정말 제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지만 그 재물이 점점 재로 변하게 되고 그 향기는 전혀 끊이지 않게 되어지겠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은 자가 되어진 건 단번에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거를 믿는 그 순간에 온전해진 게 아니거든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 가는 거죠. 그렇죠? 변화되어 가면서 온전해 가는데 어떨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 가는 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죽어져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게 되죠.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고 내가 죽은 만큼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타서 제가 되어지는 만큼 생명의 냄새는 계속 난다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타요? 불은 성령의 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주신 불, 그 성령의 불에 의해서 내가 계속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태워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태워져 가고 타서 점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제가 되어지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죠. 성령의 불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나의 인생의 삶은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계속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는 삶을 사는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구원을 우리는 받은 자이기 하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제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데 나는 어떤 냄새를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고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어떤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들어갈래니 아침마다 나무를 올려야 돼요. 레위기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번제를 태울 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야지만 됩니다.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려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힘입을 수 있는 완전히 내 육체는 그 피의 정결함으로 덮어진 수치가 완전히 가려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래니까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된 자들이 되어야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져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연단한 금,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라는 거예요. 그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나의 수치, 나의 죄를 가리우게 해라 이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고 말해요. 우리의 하체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번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계속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놔서 태워주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를 계속 올려놔서 태우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번제물이 계속 태워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려면 나 자신을 계속해서 어디다가 올려놔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이것이 나무를 그 불 위에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불에 계속 올려놓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는 만큼 생명의 냄새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하면 기름이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에게 그래서 기름을 좀 달라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이 갔다 오는 동안에 신랑이 왔고 그 문은 닫혀버려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은 닫혔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번제의 향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아침마다 나무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루를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에게서 계속 풍겨지도록 성령의 힘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어떻게 해서 준비되어져요? 우린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세상의 빛은 어떨 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고 그 기름에 불이 붙어졌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이 성령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아침마다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와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아니하는 거가 계속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번제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요. 또한 나도 예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지 못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이 번제제를 진영 밖과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때는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깥 정결한 곳, 바로 제를 버리는 곳은 속죄 제물을 불사르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번제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세상,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갈 때 우리 육의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세마포 신옷을 입지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육의 사람은 완전히 태워져서 제로밖에는 우리 육체는 보여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4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것이 바로 속죄 제물이 태워져 있던 곳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영문 밖으로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내가 짊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옷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와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옷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에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얼마만큼 죽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얼만큼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네 번째로 번제물을 태울 때는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 화목제 제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도 우리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화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바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몸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화목제의 기름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번제물로 태워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가 계속 아침마다 그 위에 올려져야 되고 번제물이 다 살라지고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번제물로 드려진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지는 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가 내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서 나는 죽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태워져서 완전히 제가 되어지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화목제의 기름을 같이 태우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내가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르는 이 번제물은 남김없이 완전히 다 사르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생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번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드려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만큼 드리고 어느 만큼은 내 거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나는 뭘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나머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의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은 어느 축복이냐면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축복,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사도 바울이 누렸죠. 그가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에? 그렇죠.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 어떤 것에도 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소재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레위기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주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아멘. 소제는 고운 가루 한 웅큼에 기름과 유향을 함께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과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자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맷돌을 비유할 때 율법과 복음으로 얘기를 했었죠. 소재를 만들 때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반드시 맷돌에 갈아야 합니다. 맷돌에 갈면 고운 가루가 나오고 껍데기는 다 또 흩어져서 바깥으로 던져집니다. 맷돌 갈아보셨나요? 껍데기는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곱게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요. 이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소재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맷돌이 율법과 복음이거든요. 율법 앞에 내가 서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사는 자, 나라는 존재, 내 의, 정과 욕심들이 버려지고 오직 믿음의 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그 밑에 6절로부터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래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을 표현합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래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랍니다. 소재를 태울 때 기름과 유황을 같이 불살르라고 합니다. 기름은 우리가 어떻게 소재로 하나님 앞에 기름과 함께 불살라질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일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일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지.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해주셔야지. 성령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모든 그런 죄와 허물을 용납할 수 있을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성령이죠. 바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죠.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 내가 행하는 이 일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또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로 하여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소재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발라서 드려질 수 있고 기름에 담갔다가 드려질 수 있고 기름에 지져서 드려질 수 있고 이렇게 기름과 소재는 함께하는 거죠. 그 유향은 생명의 향기를 나타낼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다는 건데 내 안에 생명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있어야지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십자가의 피의 냄새를 말하죠. 고린도서 4장 11절에도 10절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육체, 내 죽을 육체에서 생명이 나타나려면 죽어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면 절대로 거기서 싹이 나타나고 결실이 맺어질 수 없는 것처럼 죽어야지만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세상을 이기고, 아까 우리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그래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생명의 냄새, 또 십자가의 피의 냄새가 나타나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제로 드려진 것 중 불사르고 남은 것은 제사장 가족에게 몫으로 주어집니다. 레위기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소제는 누룩이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당연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은 심령이 되어진 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누룩이 없이 거룩한 소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소재는 회막 안에서만 먹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소재가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라고 그랬거든요. 레위기 6장 18절 말씀 그 밑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진 자마다 거룩하니라. 아론의 자손들이라면 제사장을 말하고, 이 제사장들에게는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되는 게 바로 소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겁니다. 그들이 먹는 소제, 양식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성막 바깥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막 안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회막, 이 성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 꼴, 생명의 양식은 회막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지 회막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 되어지는 그 소제물, 이 소제물을 왜 제사장에게 영원한 소득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소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안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회막 안에는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막
안에서 소재물은 먹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물 중 화덕에 구운 것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재물은 그것을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게 하라고 합니다. 레위기 7장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자, 그런데 소재물 중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은 또 모든 제사장에 균등하게 분배를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7장 10절 말씀,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모두 소재 중에서 기름 섞인 거나 마른 것은 균등하게 제사장 모든 자손에게 똑같이 분배하게 되어져 있지만 화덕에 구운 소재물이나 냄비나 철판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소재물도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어지지만 거기에도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의 소재를 받아 먹고 사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소재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와 그냥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상태에 있을 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 어때요? 주님의 은혜가 심령에 더 부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제사장으로 있어서 양식이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는 은혜가 특별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드리는 소재는 또 다릅니다. 레위기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 다음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도록 드려지는 그 날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드려지는 소재는 일반 소재하고 다릅니다. 10분의 1 에바 소재물을 드리는데 그 10분의 1 에바를 아침과 저녁으로 반씩 나눠드리고 그날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이 드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불살라지고 아무도 그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10분의 1 에바를 소재물로 드리는 이 이유, 이거는 이미 소재 때 예수님이 10분의 1 에바로 드려진 것을 말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 아들로 첫 것으로서 10의 1로서 드려지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는 첫 10분의 1 에바로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에게 속한 형제가 되어져서 이 위임건이 다음 제사장에게 위임할 때 소재로 에바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뭐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10의 1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10분의 1을 예수님이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첫 것으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위임건이를 받는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한 10분의 1 에바를 소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이야기는 10분의 1, 11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철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1장 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셔서 드려진 것은 또한 우리도 제사장으로 삼고 드려진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그 위임을 받는 날 에바 10분의 1 소제를 드리는 것 같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10의 1로 드려야 할 것이고 또한 10의 1의 예물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나 자신을 드리는 일도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아침과 저녁에 절반씩 나누어서 드리라고 한 이야기는 아침과 저녁은 시작과 끝을 의미하죠.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제사장의 위임 때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만남과 동시에 나를 드리지만 또한 모든 것을 마칠 때 완전히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도 이 땅에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예수님이 소제로 드려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소제로 드려지는 자는 이 아침에 그 만족함이 내 안에 와서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 봉독하겠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을 우리의 힘 능력이 되어주시고 환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오실 때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생명이 나타나고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런 자가 되어지십니다. 아모스 5장 8절 말씀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아침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낮이 길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제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영원한 새 아침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 땅에는 어두움으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소재를 기름 부음을 물려받는 제사장 된 자가 드려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의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그의 제사장이 되어졌다면 나도 그에게 또한 온전하게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질 때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제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사람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다시 위임권위를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왕노릇을 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소제물이 되셔야지만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을 하면서 드리는 소제물은 완전히 살라지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제로 드려지실 때 그가 자기를 힘입는 자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불살라지고 어떠한 것도 내 육체를 위해서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되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 소제로 드려지게 되어질 때예요. 내 육의 생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어떤 게 생길 수 있냐면 내가 정말 완전히 죄도 하나도 없고 어떤 죄의 역사는 하나도 생각도 마음도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완전히 거룩한 신령한 사람이 완전히 바꿔버려졌을 때에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서 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덮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 피를 보시는 것이지 피가 덮여지면 그 피가 죄를 덮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피를 보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힘입고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나를 죽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할 때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몸이 약해져 짜증이 나 그래서 신경질이 막 올라와 그러면 내 신경질이 다시 올라와서 내 안에 신경질이 있구나 아, 이 짜증이 있구나 나는 그러면 성전 바깥으로 쫓겨나서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되어졌느냐?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만 소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너무나 열렬히 주님 사랑해요. 기뻐서 주님 앞에 나 다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고 막 찬양하고 경배해요. 주님 그거 다 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속아서 내가 육체의 길을 택하고 십자가에 그 복음을 붙잡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거죠. 벗겨지는 거죠, 옷이. 그럴 때는 소제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제를 못 드리고 교회는 나가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죄성, 내 육의 속성이 아주 가득하니까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드리고 육의 내가 없이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또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에는 반드시 기름과 유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린 소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는 그 피를 뿌려서 피를 힘입지 않고는 소제로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항상 뭐가 필요한 삶이에요? 성령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나를 드렸지만 또 헤까닥헤까닥 가는 게 내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내가 다시금 그 피를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질 때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정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
나무를 계속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계속 못 받고 성령의 불이 계속 피어있어서 내가 계속 태워져서 완전한 제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한다라는 말이 내게 늘 있을 만큼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 나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기름 부음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다른 우리의 형제들을 드릴 수 있는 앞서가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나무에 나를 못 박아 대니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셔. 그래서 아침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처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또 깨닫게 해주시니 성령의 비침을 받고 내가 하루를 또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재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또 드려질 수 있죠. 신앙의 일생이 아침과 저녁이라면 매일의 삶이 아침과 저녁이에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재로 나를 드리지만 또 저녁에 또 잠자기 전에 다시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태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태워서 잠들기 전에 저녁에 또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매일을 아침으로 저녁으로 나 자신을 소재에 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또 늘 말씀과 기도 사는 자라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래서 소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와 소제가 주는 말씀을 보면 엄청나게 부담이 돼서 야 내가 다 태워지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다 가루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맨날 봐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육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건가? 내 믿음은 하나도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건가? 그거 아니죠.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지만 번제도 드려질 수 있고 소제로도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